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제가 11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 7만 3천 원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더 올라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앞서서 지금 가장 올라가는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무엇이냐? 요겁니다. 자, 지금 공매도 금지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딱 오늘 아주 공매도에 관련돼서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공매도 운동장 평평해진다. 상환 90일 담보비용 105%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하겠다. 딱 나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지금이. 자, 내년 총선 때 가서 야당을 여당이 이기잖아요. 지금 야당이 더 많은데 요게 여당이 딱 더 많게끔 하려고 지금 요렇게 공매도 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여당이 더 많아지면은 대통령이 힘이 최고로 세질 때가 바로 내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때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정부에서 딱 말하는 요 뜻을 제대로 알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돈 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여태까지 딱 보세요. 정부에서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딱 떨어지고 딱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격언 중에 가장 센 격언이 뭡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정부 정책에서 하는 뜻을, 이 뜻을 알아서 요대로 하면은 돈을 쏙쏙쏙 벌 수 있다. 돈을 쏙쏙 버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공매도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주식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제가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은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야, 너네들 돈 벌면은 나 좀 표 좀 찍어줘. 딱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대 수혜주를 알아야 돈을 벌죠. 떨어질 놈은 어차피 떨어지고요.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최대 수혜주를 받을 놈들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것을 제가 리포트로 딱 만들어가지고 아래 연락처에다가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의 멋진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매도라고만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요 최대 수혜주 요거 리포트 딱 쓴 것을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돈 못 버신 분들, 11월 달에 예, 요 최대 수혜주 잡아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또 봅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년 동안, 지금 4년째 삼성전자만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오로지 수급과 차트로만. 제가 삼성전자 뉴스 나온 것 틀어놓고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왜 그거를 안 합니까? 맞지도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주식은 딱 하나예요. 올라가냐 떨어지냐 요것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호재가 막 무슨 뉴스가 있어 막 뭐 좋다 그런데 주가는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예, 빅사이클이 옵니다 막. 근데 9만 7천원까지 올라가 그더니 그 다음에 빅사이클이 왔는데 5만원까지 막 떨어져.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도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오로지 차트와 수급,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딱 이따가 올라갈 타이밍이 딱 되면은 방송을 딱 하죠. 자,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올라가요. 올라갈 때가 됐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잘 듣고 있다가 어? 홍주식에서 맨날 얘기하던 삼성전자를 이제부터 올라간다 그러네? 근데 딱 봐봐요, 자리가. 예, 올라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가르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차트가 완벽해요. 제가 한 뭐 몇천 번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만큼 차트를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종목도 극히 드물다. 왜냐? 매수와 매도 완벽하게 균형을 딱 맞춥니다. 그러면요, 차트가 어느 한쪽으로 왜곡된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테마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급등주, 세력주 이런 애들은 어떠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야. 끌어올리고 싶으면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리고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고 외국인이 개미를 죽여가면서 딱 올리는데 수급이 딱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완벽해요 얘네는. 그러니까 차트가 정말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조지표를 갖다가 놓고 보세요. 삼성전자만큼 정확하게 보조지표에 맞춰서 올라가는 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저는 정말 100원 단위도 안 틀리고 딱 맞추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99%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요 얘기를 갖다가 4년째 드리고 있어요. 4년째. 이제 3년 그랬는데 벌써 계산해보니까 4년 됐더라고요. 자, 4년 동안 매일같이 삼성전자를 보니까 삼성전자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죠? 보세요. 자, 요번에 또 봅니다. 짠! 외국인이 어제 460만 주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490만 주가 들어왔어요. 200만 주 이상 들어왔죠?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는 게 3일 연속으로 들어오면 땡큐! 어떤 일이 있어서 더 간다! 자, 그런데 요번 판에는 200만 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쉬어요. 막 50만 주 내지 한 100만 주 정도가 하루에서 3일 동안 들어오다가 또 200만 주가 들어와. 그리고 또 안 떨어질 만큼 버티고 있다가 또 200만 주가 들어와. 띄엄띄엄 200만 주가 들어왔다. 띄엄띄엄. 하지만 중간중간에 주가가 빠지려는 것을 방어를 하면서 천천히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11월 1일 날이 딱 되면서 2일 날 외국인이 200만 주가 딱 들어옵니다. 280만 주. 그리고 나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7만 원 위로 올려놓는데 400만 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만 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400만 주, 또 400만 주. 이런 식이에요. 200만 주 이상이. 떨어질만 하면은 계속해서 딱딱딱 외국인들이 맞춰주면서 올라간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죽으려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쭉쭉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겠어요? 얘는 공매도를 칠 애가 아니거든. 외국인이 사가지고 끌어올려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지들도 주식을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죠. 삼성전자가 좋아서 이재용한테 돈 주려고선 여기다가 예, 주식을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게 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했어야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올라가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전고점 73,600원. 이제 600원 남았습니다. 예. 73,000원 오늘 찍었어요. 72,800원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려고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아니면 이걸 돌파하려고 올라왔겠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더 올라가려고. 그쵸? 그래서 근데 더 올라가려면 일단 저항대까지 왔으니까 살짝 주춤은 할 수 있어요. 다시 66,000원까지 안 떨어집니다. 이제는. 네, 제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안 떨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이평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60 올라가고 있죠. 120이 여기 딱 있어요. 120이 중간에. 자, 20일선이 조금만 지나면은 120일선 지나고요. 골든 크로스 나오고요. 60일선도 조금만 지나면은 120일선 돌파합니다. 그러면 완전 정배열이 돼요. 완전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73,600원을 돌파할 때예요. 이거 돌파를 여기서 바로 돌파를 안 하고 갔다가 살짝 예, 눌렸다가 갈까 말까 요렇게 딱 예, 폼을 재고 있다가 빵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어마어마하게 막 한 700만 주 막 이딴 식으로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73,600원 돌파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그 다음에는 다음번 빨간 줄을 제가 딱 미리 걸었죠. 몇 달 전부터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안 없애고. 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줄 딱 걸으면 거기까지 옵니다. 그럼 거기까지 오고 떨어질 때도 여기까지 딱 빨간 줄 걸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지잖아. 떨어지고 나서는 반등 나고 떨어지면 반등 나고 여기까지 오면 좀 떨어지겠지. 자,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예요? 87,000원까지예요. 자, 삼성전자는 100원 단위까지 맞춰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왜? 공매도 금지가 돼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못 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야 돼. 사가지고선
돈을 뭘 주고 사가지고 올려야 돼.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I love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데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언제 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봐놓고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나 안 사나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나와. 그죠? 여기 나오는 거 홍주식을 봐도 매일 얘기해주고 그죠? 그 여러분들이 봐도 좋고 딱 보면 이제는 알잖아요. 외국인 들어왔구나. 가겠구나. 가잖아. 외국인이 팔잖아요. 이렇게 막 팔잖아요. 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후루룩 떨어져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쭉 팔았어요. 외국인이 때.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요때부터 요때까지 외국인이 쭉 팔았잖아요. 쭉 떨어지죠. 외국인이 11월 1일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갔잖아요. 아주 쉬워요.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멋진 반등을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예, 버텨주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올라와 있는 상태는요. 빡 이렇게 뚫지는 못해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다시 또 떨어집니다. 네,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빵 치면은 이날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뚝 빠진다고요. 빠질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 또 빵 치면은 막 좋습니다. 뭐 더 올라갑니다. 뭐.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 치고 좀 기다려봐. 이제 빵 칠 거예요. 빵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면 안 되고 뚝 떨어질 거예요. 예. 거기서 사면 돼요. 그 떨어지는 시간까지 얼마 걸려요?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이거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려요. 그러잖아요. 좀 기다려요. 그럼 좀이란 말은 거의 한 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봐요. 이렇게 빵 치고 나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갈 때까지 딱 한 달 걸렸어요. 그죠? 한 달 안에. 한 달 내.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항상 정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딱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또 주가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들 예, 여러분들이 꼭 예, 보셔서 요번에 돈 버시는데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